그래요. 여러분들, 파트 4,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여기서는 그동안 파트 1, 2, 3에서 그런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그래서 진짜 인공지능, 또 인공신경망,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의 기본,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 그 알고리즘들과 예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 앞에 개론 부분은 내가 11분짜리 강의 녹화를 해서 다 설명을 해줬고, 오늘은 PCA를 지난번에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 이해를 다 못한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 이건 이미 설명한 내용이지만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카네기 멜론대 앤드류 무어 교수의 표현을 빌으면 최근까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방식으로 컴퓨터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과학 및 공학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2019년 10월 28일 날 우리 정부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걸 미래 우리의 국가적인 그 먹거리로 집중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인력을 양성한다고 해서 지금 성균관대학이 인공지능 대학원이 생겼고,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1956년 이 여름에 다스머스 컨퍼런스에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개념을 소개할 때 인공지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들이 지능적인 행동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대신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넓게 이해했죠. 실제로 지금 중요한 것은 AI가 이게 마술이 아니라 데이터, 또 컴퓨터 처리 능력과 규모,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러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구동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예로 아마존이 또 넷플릭스가 또 구글이 당신에게 무엇을 추천해 줄때그 추천 뒤에 숨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개선해 가면서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될 그런 친구인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 4에서 배울 그 기계학습에 대해서는 크게 슈퍼바이즈 러닝, 또 언슈퍼바이즈 러닝, 또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나누어지고요. 잠깐만 봅시다. 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MNIST 데이터셋을 활용한 손글씨 숫자 인식도 다 설명을 해줬지요. 자, 이제 그 신경망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신경망은 기계학습의 모델 중 하나로 뉴런을 모델화한 것으로, Artificial Neural Network은 1943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프랭크 로젠블랏을 포함한 연구자들이 퍼셉트론이라고 불리우는 신경망을 고안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중치가 있는 경우에 문제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후 한동안 연구가 슬로우하게 진행되다가 1960년대 미 국방부가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를 훈련하기 시작했고, 1970년에 미국 고등연구기획국 DARPA가 연구를 이제 수행한 결과를 소개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멀티데이어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신경망 연구가 다시 이제 활력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요즘 시리나 알렉스나 코르타나 등등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딥러닝은 다음 주어진 상황을 인식하고 이미지나 패턴이나 음성을 인식하고 그를 통해서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일과 같이 인간이 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컴퓨터를 교육하는 일종의 기계학습으로 사전에 정의된 시킨 일만 하는 일에서 더 나아가서 주어진 데이터의 초기 파라메터를 설정해주고 두 번째로 여러 겹의 처리 계층을 사용하여 패턴을 인식하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이제 훈련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머신러닝을 이용한 추천 시스템의 개념을 대중화한 것과 같이 앞으로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4장에서 주성분 분석, 또 인공신경망, 그리고 백 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 등을 소개할 텐데, 자, 오늘은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신경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고 백 프로포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죠. 오늘은 PCA에 대해서 지난번에 25강 동영상 설명한 거에 미비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PCA. 자, 아래 데이터들을 먼저 보고 얘기하죠. 1974년도 이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 실린 원고에 1973년부터 74년 사이에 32가지 종류의 자동차의 특성을 표로 표현하고 그 11가지의 그 퓨처들을 가지고 표를 만들었어요. 그 퓨처는 뭐 몇 기통차냐, 호스파워가 몇이냐 뭐 하는 식으로 그 데이터는 여기서 다운 받아 볼 수 있어요. 지금 Principal Component and Optimization. 여기 보면 마즈다 RX4, 뭐 또 마즈다 RX4 웨건, 닷산, 뭐 호넷, 포드라이브, 뭐 스포츠카 뭐 등등해서 마일퍼 갤런 몇 기통 차냐, 홀스파워는 몇이냐, 또 차의 중량은 몇이냐, 또 몇 기어는 몇 단 기어가 있느냐 하는 식으로 11개 퓨처를 주고 32대 차에 대해서 이 비교 분석을 했어요. 즉 자동차 한 대에 대한 데이터가 11차원의 이제 벡터로 표현된 거예요. 이처럼 고차원 데이터는 계산과 시각화가 어려워서 이걸 보고 이 차가 정말 내가 원하는 차인지 내가 어느 차가 나한테 내가 더 선호해야 될 차인지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이거를 이 원래 성질들 좋은 장점 단점 비교한다면 장점들이 이 모이 를 중심 중요한 장점들을 앞에 서게 해서 그래서 그 이 그 데이터의 그 차원을 11차원에서 좀 뭐 4차원, 3차원 또는 2차원으로 이렇게 줄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장단점 비교에서는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가 금방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디멘전 리덕션 차원 축소라고 그래요. 차원 축소. 이때 물론 그냥 필요한 일부 변수의 데이터만 뽑아서 그냥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나는 몇 기통차를 원한다 나는 호스파워가 큰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몇 가지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뭐 또 그 저기 그 뭐 브랜드도 고려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 다른 그 저 다른 것과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들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는 그렇게 한다면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그 표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성질을 많이 잊어버리게 돼서 그래서 현명한 의사결정 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입니다. 이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원 축소의 기법 중에 하나로 원 데이터의 분포, 원 데이터가 갖고 있는 성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분포로 이해한다면 그 서로 올소고나란 그러한 그런 축을 찾아서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축을 중심으로 순서를 배열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차원을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차원까지 고려해서 분석을 하면 차원이 10차원 또는 20차원 또는 100차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 5차원 또 4차원 또 적게는 2차원만 분석하면서도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을 크게 대부분 다 반영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파트 4에서 꼭 알아야 될 키 아이디어가 이 PCA입니다. 자, PCA는 기존의 변수를 1차 결합하여 서로 선형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변수, 즉 프린시플 컴포넌트 PC들을 이제 찾아내는 과정인데 첫 번째 주성분 프린시플 컴포넌트 1이 원 데이터의 분포 성질을 가장 많이 보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성분인 PC2가 프린시플 컴포넌트 2가 그 다음으로 원 데이터의 분포를 많이 보존 하고 뭐 다음 PC3가 그 다음 뭐 이런 순서로 예를 들어서 PC1, PC2, PC3가 원 데이터의 분포의 한 90% 정도를 보존한다면 뭐 10% 정도의 정보는 잊어버리더라도 저기 구매 결정을 하거나 뭐 의사 결정할 때 큰 무리가 없으므로 요 세 가지 그 퓨처만 분석함으로써 그래서 또 시각화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럼 2차원, 3차원은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 시각적으로 이해가 금방 되니까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석할 때 누구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죠. 막 조건이 피처가 수십 가지가 있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직관이 높은 사람이라도 도대체 이거 감이 잘 안 잡히는데 2차원, 3차원이라 그러면 금방 그림을 봐서라도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어떻게 유도하냐? 프린시플 PC를 그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유도하느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파트 1, 2, 3를 배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수학이 다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두 개 확률 변수 X와 Y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공분산을 생각해 봅시다. 공분산 코베리언스 오브 XY는 시그마 XY로 이렇게 표시했죠. 그리고 여기 E 오브 XY 마이너스 뮤 X 뮤 Y로 했죠. 이게 평균이었었죠. 여기. 자, 코베리언스 요거 즉 평균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코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다음 3차 파트 3에서 이제 이 P계의 확률 변수, 여기서 두 개일 때 이랬는데,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P계가 있을 때, P계 확률 변수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배웠죠, 우리가. Covariance Matrix. 이 공분산 행렬의 IJ 성분은, IJ가 다를 때는 이 Covariance Sigma IJ가 성분이었고, 이렇게 IJ 성분. 그리고 II, 같을 때, 주대각성 성분은 분산 Sigma I의 제곱으로 표시했었죠. 즉 코베리언스들이 IJ 성분에 쭉 표진하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주대각성 성분에 배열되는 이런 행렬을 우리가 공분산 행렬이라고 그랬어요. 이 공분산 행렬은 아래 그림과 같이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 줍니다. 한번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여기 공분산 행렬을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스탠다드 폼이라고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로 변하면 이게 R2에서 회전 행렬 같이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축이 바뀌면서 이게 1보다 작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적으면 그러면 적게 크기가 크면 크게 더 이렇게 변화가 더 늘어나게 되죠. 이게 포지티브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면서 축이 더 숫자 크면 더 길게 표현이 되는 식으로 이 시각화가 가능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분산 행렬. 이제 이걸 이해한다면 N 차원이 높아지더라도 같은 식으로 쉽게 어느 쪽으로 더 크게 분포되고 한 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죠. 자, 이건 이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X를 N by P의 데이터 행렬이라고 합시다. 데이터 행렬. 여기서 N은 샘플의 개수이고 P는 데이터의 피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들 X1에서 XP들의 개수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아니라 지금 P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데이터 행렬 XIJ 성분 XIJ는 XIJ는 요 행렬에 표본 J번 표본의 J번째 확률 변수 XI에 대한 하나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예. 그다음 J열 XJ의 J번째 컬럼은 확률 변수 XJ에 갖는 모든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있으면 예를 들어 체중을 잰다 또는 혈압을 잰다 그러면 한 사람 걸 재더라도 여러 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이제 혈압 그러면 주르륵 데이터 뭐 체중 그러면 쭉 데이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변수는 확률 변수는 하나지만 데이터는 여러 개가 있는 거지. 그 데이터가 N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렇게 N by 그리고 확률 변수가 P개면 P 컬럼을 갖는 N by P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데이터 행렬을 이렇게 데이터 행렬 X를 이제 확률 변수로부터 만들었어요.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확률 데이터 행렬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컬럼들이 피처를 나타내는 거고 로우가 데이터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다음에 센터링 X 행렬의 데이터 행렬의 센터링을 정의할게요. 이를 위해서 X의 각 열 하나의 확률 변수가 갖는 데이터의 이제 평균을 먼저 구합시다. 이렇게 각각의 그 확률 변수 X1에 대해서 X1에 대한 평균 요 컬럼에 있는 걸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누면 요 숫자들의 평균이 나오겠죠? 그걸 X1의 바라고 합시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이것들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X2 이 확률 변수가 하는 평균이 구해질 거고 XP 이 P번째 컬럼의 성분들을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눠주면 요 데이터의 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그 평균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에서 그러니까 그 원래 행렬에서 그 평균을 갖는 평균들을 성분으로 갖는 행렬을 빼준다면 어떤 그렇게 해서 만든 행렬을 X 틸다라고 해요. 이걸 센터링 된 행렬 또는 민 센터드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행렬에서 평균들을 성분으로 갖는 걸 빼면 그러면 이 행렬의 평균은 뭐가 되겠어? 0이 되죠. 평균에서 평균을 다 뺀 거니까 다 더하고 다 더해서 하면은 똑같은 숫자를 사실 뺀 셈이 되니까 평균이 0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센터링 된 행렬은 각렬의 평균이 0이 돼요. 그게 아까 의미인 거 보면은 그림에서 볼 때 그림의 축이 원점에서 다 시작하게 그렇게 잡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X축, Y축 그림이. 여기서 센터링 된 행렬 X 틸다를 각렬의 평균은 0이 되고 이런 이유로 센터링 된 행렬을 민 센터드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주어진 데이터 행렬은 X는 이미 센터링 된 행렬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실제 알고리즘을 짤 때 저 코드 하나만 집어넣어주면 데이터가 들어오면 정리돼서 그냥 센터드 행렬로 나타나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그림을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행렬 X가 민 센터드 되어 있는 행렬이 있고 이면 P by P 공분산 행렬 P by P 공분산 행렬은 요 시그마죠 아까 요 공분산 행렬 요 시그마는 그 데이터 행렬 가지고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 룰 플러스 이렇게 쓰면 이걸 곱해주면 이렇게 표현되죠. 이게 같은 행렬이 되는 거예요. 결국 베리언스 이제 공분산 행렬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분산 행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랑 같으므로 공분산 행렬을 이 시그마를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로 쓸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공분산 행렬로부터 얻은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더 개수가 적은 P보다 훨씬 더 적은 이게 꺾기가 두 개 있는 거는 적은데 많이 적은 거예요. 많이 적은 그런 새로운 변수를 찾으려는 거예요. 디멘전을 확 낮추는 거예요. 디멘전을 많이 낮추는 거예요. 컬럼을 불필요한 컬럼은 다 없애고 꼭 필요한 컬럼만 고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도를 고려해야 되죠. 구글 검색 엔진에서 그 중요도를 고려해서 앞에 디스플레이 해주듯이 이 어느 게 도대체 앞에 와야 될 그런 컬럼들인가. 자, 그 단계는 확률 변수가 이제 P개 있다 그랬죠. 요 확률 변수들 P개 확률 변수들을 들의 1차 결합을 만든 첫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이제 G1이라고 놉시다. 첫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 G1을 요 확률 변수들의 1차 결합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이것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게 제일 커지는
제일 많이 흩어지는, 그러니까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거니까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픽의 상수 VIJ들을 우리가 로딩이라고 불러요. 적재 개수라고 불러요. 근데 G1의 평균은 0이므로 G1의 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E of G1은 쭉 풀었으면 다음과 같이 다 풀었을 수 있죠. 익스펙테이션의 성질에 의해서 이퀄 0이 되고 베리언스는, 자, 베리언스 VI는 다음과 같이 베리언스 오브 쭉 G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이게 그 평균이 0이므로 variance of x는 e of x 스퀘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제곱이 들어가고 2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니까 뒤에 군더더기가 없어졌으니까 평균이 0이니까 0 곱하기 0 한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남 요걸 다 풀었으면 요 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렇죠? xij들 이렇게 xi하고 xj들이 다 겹쳐 그러니까 곱해져 있는 이거죠. 디터미넌트 계산할 때도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요거에 이게 variance가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많이 보던 모양이죠, 이게.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던 2차 형식하고 같은 모양인데, 어쨌든, 그걸 풀었으면, 그, expectation의, 요게, 저, 성질에 의해서, 요게, 1차 결합같이 다, 개수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풀었을 수 있잖아요. 선형 변환하고 같은 성질이죠. 요 성질대로, 앞으로 다 튀어나오고, 그리고 다 더해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x하고 xj, xi하고 xj의 공분산이므로 시그마 ij로 쓸 수 있죠. 자, 요 모양은 앞에서 우리가 학습한 2차 형식 x 트랜스포즈 ax하고 거의 모양이 같죠? 거의 모양이 같죠? 이것을 이용하면 g1의 분산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variance of g1은 v1의 트랜스포즈 시그마 v1. 이때 v1은 이 로딩들 vi, v11, v21, vp1 요것을 하나의 열벡터로 나타내면 요 노테이션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2차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쿼드라틱 폼을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그 이 분산이 가장 크게 하는 그런 v1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맥시마이즈, 이 베리언스 오브 G1을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되는 거야. 요 V1은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1이고. 조건은 뭐냐면, 서브젝트 2 V1 트랜스포즈 V1 이퀄 0이다. 이건 노름이 1이 된 소리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이 축이 잡히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어느 이 방향성만 관심 있으므로 이 크기는 그냥 노말라이즈 시켜도 전혀 차이를 느끼지 않죠. 모든 걸 노말라이즈 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노말라이즈 시킨 된 조건이에요. 요게 여러분들이 요, 이렇게 맥시마이즈 문제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바꿔놓으면 여러분들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배웠을 거예요. 미적분학 2에서. 그때 보면, 이 맥시마이즈 F of V1 서브젝트 2 G of V1 이퀄 0인 조건 하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라그란지 승수법 배운 걸 보면 F of XY를 맥시마이즈 할 때 조건은 G of XY가 0일 때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변수가 두 개죠. 근데 여기서는 변수가 지금 N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가 이게 다변수니까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거를 여기서 그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했죠. 라그란지 함수를 정의해서 그것을 F-λg로 놓고 그거에 그레디언트를 구했죠. 도함수를 구해서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 값에서 그중에서 그걸 다 대입해서 그중에 제일 큰 값을 주는 게 최대값이고 제일 작은 값을 주는 게 최소값이 된다. 배웠잖아요. 자, 그걸 그대로 여기다 이 벡터 함수, 이 다변수 함수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 적용합시다. 그러면 람다를 라그란지 멀티플라이라고 할 때 F of V1은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1이었죠. 그 다음 G of V1은 이게 이퀄 0이 돼야 됐으니까 V1 트랜스포즈 V1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되죠. 노말라이즈 된 거를 옮겨서 이퀄 0으로 만들면 이게 G of V1이 된 거예요. 그럼 FG가 픽스 됐어요. 그럼 라그란지 멀티플라이 오브 이 V1을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람다를 사용해서 쓰면 F 마이너스 람다 G가 된 거 아니에요. 즉 F는 이거고 G는 이거고 람다 곱해주면 이런 식이 된 거죠.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야죠. 자,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변수가 N개예요. N변수 함수야. 지금. 그거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야.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게 심플하게, 어떻게 봐요. 여기서 보면,
이 V1과 V1, 이건 상수고, 이건 변수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 V1 트랜스포즈 V1이니까 결국은 Vij의 스퀘어로 다 나타나게 되죠. V1 스퀘어 플러스 V2 스퀘어, V2 스퀘어 다 나타나지. 그걸 도함 수거하면 다 어떻게 돼요? 두 배의 V1, 두 배의 V2,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두 배의 V1, 두 배의 V2, 두 배의 V1, 두 배의 V1, 두 배의 V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다 모아서 두 배 하고 나면은 두 배의 벡터 V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배의 시그마, 시그마는 상수로 앞으로 튀어나오고, Vij의 스퀘어의 도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두 배의 Vij만 남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두 배 시그마 V1 마이너스 람다 V1 이퀄 0이란 그레디언트를 얻게 돼요. 근데 두 배 없애버리면 시그마 마이너스 람다 IP, 이거 아이덴티티 행렬이에요. V1 이퀄 0이 되죠. 자,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그마 V1 이퀄 람다 V1이라는 소리죠? 많이 보던 시가 아니야? 시그마 V1 이퀄 람다 V1. 즉 람다는 아이겐 밸류고 시그마가 행렬이니까 V1은 그에 대응한 아이겐 벡터죠. 자, 근데 이게 맥시마이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이 값이 제일 크려면 아이겐 밸류가 제일 큰 값인 거죠. 어차피 V는 노멀라이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즉 이 맥시마이즈 한다는 것은 이걸 제일 크게 하는 값은 이 아이겐 밸류가 가장 큰 값이 바로 그 값이에요. 자. 그래서 2차 형식에서 사실 그런 걸 배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그에 대한 고유.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니까 람다는 시그마와의 고유값이고 V1은 그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값을 이 FV1을 가장 크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시그마의 라지스트 아이겐 밸류 값이 바로 그 값이 되는 거예요. 시그마의 가장 큰 고유값을 람다 1이라고 하면 그에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를 V1이라고 할 때 variance of G1은 바로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1인데 이게 람다 1의 V1 트랜스포즈 V1인데 이게 노멀라이즈에서 1이잖아요. 그러니까 람다 1만 남게 되죠. 그렇죠? 맥시마이즈한 값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가지죠. 첫 번째 건 끝났죠. 구했어요. 첫 프린시플 컴포넌트 1. 첫 번째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구한 거예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분 G2. PC2. G2는 그 XI들의 1차 결합을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저 1차 결합을 표현하고 이것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단지 이 G1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1차 독립인 그런 G2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축은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수직인 두 번째 축을 찾는 거야. 예, 그 다음 순위 정규 직교합법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서로 수직인 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려면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은 여기 이제 아래와 같아요. V2가 적재 개수 로딩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V1, 2, 2, P2. 이게 하나의 벡터로 V2를 나타내면 이 문제는 맥시마이즈 베리언스 G2라는 것은 V2 트랜스포즈 시그마 V2. 이걸 F of V2로 놓는 거예요. 이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면 V2 트랜스포즈 V2는 1이고 노멀라이즈 시키고 단지 V1과 V2가 인너 프로덕트가 0이어야 돼. 그러면 수직이잖아. 올소고날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요 조건 G1 of V2는 요걸로 해서 0이고 G2 of V2는 V2 트랜스포즈 V1이 그냥 요 두 조건이 하에서 요걸 맥시마이즈 하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먼저 G1과 G2는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없게끔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1차 독립인 걸 찾으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코베리언스가 0이죠. 요 코베리언스 of V1, G1, G2가 표현하면은 요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퀄 0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다 0이야. 그러면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2도 0이고 시그마 2 트랜스포즈 시그마 V1도 0이고 V1 트랜스포즈 V2도 0이고 V2 트랜스포즈 V1도 0이죠. 근데 요거 유심히 한번 봐봐요. 다 같은 건데 요게 V1과 V2의 인너 프로덕트 아니에요? 인너 프로덕트 0이라는 소리가 뭐야? 서로 올소고나라는 거죠. 올소고나라는 거예요. 서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단계 1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라그랑지 승수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파이와 람다와 파이를 라그랑지 승수라고 할 때 L of V2에 람다 파이 멀티플라이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다변수니까 두 개. 그렇게 해서 F-람다 G1 마이너스 파이 G2가 되는 거지. 이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드러나니까
자, 근데 G of V1은 이거고 G1 of V1은 요 V2 transpose V2 마이너스 1이고 G2 of V2는 V2 transpose V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게 나가는지 멀티플라이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자, 이것에 그레디언트가 일단 0이 되게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하는 점들을 찾아야죠. V2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한다. V2의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하려면 바로 sigma v1 마이너스 람다 v2 마이너스 2분의 파이 v1 이퀄 0이 돼야 돼요. 왜냐? 이게 다 여기 보면은 자,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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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죠. 여기서 그레디언트 구하면 아까 한 것과 같은 식이에요. 두 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배에 이것이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두 배 빼고 나면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변 1에다가 여기다가 V1을 내적을 하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과 V1의 인너 프로덕트를 구해보자. 그러면 좌변하고 V1과의 우변과 우변의 0과 V1의 인너 프로덕트 0이죠. 그 다음에 좌변과 V1의 인너 프로덕트는 같죠. 자, 이걸 풀어서 쓰면 여기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2 V 람다의 V1 트랜스포즈 V2 마이너스 2분의 1의 V1 트랜스포즈 파이 V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퀄 이게 0이란 소리예요. 좌변이 0이니까 이게 0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아까 이게 0이었죠? 서브젝트 조건에 의해서 졸려? 이 두 번째도 V1 트랜스포즈 V2 이것도 0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V1 트랜스포즈 V1은 이게 아이겐 벡터 같은 거니까 논제로잖아. 논제로 벡터, 논제로 벡터인데, 논제로 벡터의 노름은 0이 아니지. 그러면, 요게 0이 아닐 수, 요게 0이 이어야만 이게 전체가,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되는 것이죠. 파이가 0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봅시다. 여기서 이 식이 이게 0이라 그랬는데, 이게 파이가 0이면 이게 0이 되는 것이죠.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 앞에 두 개만 남죠? 즉, 시그마 V1 마이너스 람다 V2가 0만 남죠? 이거 다시 쓰면 어떻게 돼? V1을 팩터 아웃하면 이 모양이 되죠. 이건 뭐야? 시그마 V2 이퀄 람다 V2란 소리 아니야. 즉, 또 아이겐밸류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챕터 1에서 봤던 연립방정식 문제가 된 거지. AX 이퀄 람다 X가 된 거라고요. 즉, 이 람다가 아이겐밸류고 이 V2가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맥시마이즈 하려면 이 아이겐밸류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아이겐밸류가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면 그 값이 맥시마이즈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V2에 대응해서는 요 가장 큰 고유값 람다2와 대응하는 단위 고유 벡터를 찾게 되면 그게 맥시마이즈 시킴으로 variance of G1이 V2 transpose sigma V2인데 바로 이걸 맥시마이즈 시키는 값은 람다2고 그리고 요 V2는 노멀라이즈 되어 있으니까 1이 되니까 람다 2만 남게 되죠. 그럼 이게 바로 두 번째 컴포넌트가 됩니다. PC가 됩니다. PC2가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네 번째 해서 이제 K번째로 가면 GK를 확률 변수들의 1차 결합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것의 분산이 최대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G1, G2, GK1, GK-1과는 상관관계가 없도록 GK를 찾아야 되니까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variance of GK가 VK의 transpose sigma VK인데 subject to 먼저 VK transpose V1은 1이고 normalize 있고 나머지는 다 VI들이 VK가 V1, 2, 3, K-까지 다 저기 올소고날 해야 되죠. 다 수직 해야 되지. 내적이다 0이 돼야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하면 이 람다는 이 맥시마이 시키는 값은 이 K번째로 큰 고유값이 바로 딱 그 값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 아이겐밸류 문제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앞에서 배운 서영대사에서 배운 알고리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완성된 거죠. 아이겐밸류만 알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제 PC 스코어 주성분 점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자, X를 이제 mean centered 된 N by P 데이터 행렬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N은 표본의 개수고, 표본의 개수가 행의 개수고, P가 확률 변수, 이 컬럼의 개수예요. 자, 공분산 행렬, 시그마는 1 of N에 X transpose X를 쓰여질 수 있죠. 이게 X transpose A니까 이 대칭 행렬이죠. 대칭 행렬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올소그날리 다이아고날 라이저블.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대칭 행렬인 이 시그마는 V 람다 V 트랜스포즈로 이렇게 직교 대각화가 가능하죠. 이때 이 람다는 주대각선 성분이 다 고유값들이고 크기 순서대로 쭉 배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V는 직교 행렬이니까 다 컬럼 벡터들이 올소고날 올소 노말 벡터들이죠. 그렇죠? 정규 직교인 고유 벡터들이 열 벡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알고 있죠 이거. 행렬 주면 대칭 X 주고 X 주면 X 트랜스포즈 X 구할 수 있죠. n분의 1로 나눌 수 있지. 그거 갖고 대각화 시켜라 그러면 바로 대각화 시킬 수 있죠. 그리고 크기 순으로 주대각선 성분에 배열하라 그러면 이 대응하는 컬럼 벡터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것도 문제가 없죠. 자, 금방 해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대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질들 한번 봅시다. 이 어떤 학생이 이걸 그냥 그 저기 설명 없이 막 써놔서 내가 이것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다른 책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이 모든 내용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외국에도 이렇게 완전히 설명 준 책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봅시다. 이 X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들을 한번 봅시다. X 트랜스포즈 A의 V 트랜스포즈 V를 곱해주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XV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V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이건 XV, XV의 인너 프로덕트죠? 인너 프로덕트의 성질에 의해서 그 두 개의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는 언제나 양보다 같거나 크죠? 언제나 양보다 같거나 커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XV들이 다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아이겐밸류가 언제나 0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아이겐밸류가 언제나 0보다 같거나 크다.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소리예요. 이게 X 트랜스포즈 AX가 언제나 0보다 크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티라 그러죠? 이게 바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티의 성질이라고. 자, 시그마는 그러면 이 행렬, 이 시그마, 이게 X 트랜스포즈 A가 이러므로 시그마는 포지티브 세미 디파이니티 행렬이 되는 거예요. 즉 아이겐밸류가 다 0보다 같거나 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고유값을 크기 순으로 쭉 배열하면 이제 람다 1부터 람다 p까지 제공할 수 있죠. 0보다 같거나 큰 행렬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고유 벡터는 주 프린시플 엑시스. 그리고 이 여기에 대응하는 요 고유값들이 있고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우리가 프린시플 엑시스 축이라고 하고 이게 프린시플 디렉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구한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PC, G1, G2, GP를 이제 벡터로 생각합시다. 벡터로 생각하면 G1, G2, GP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구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X1, X2 확률 변수들에다가 아이겐 벡터들 V1, V2, VP를 곱해서 얻어진 거예요. 행렬 표현을 써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럴 때 이 확률 변수 xi에 원 데이터를 대입하면 이게 행렬이 되죠. 확률 변수가 이렇게 썼잖아요. 확률 변수가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이 데이터 행렬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데이터 행렬 곱하기 이 v 행렬 저기 직교 행렬을 곱해서 얻어진 게 바로 요 g 행렬이라고요. g 행렬 v를 행렬 G는 equal XV로 얻어지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 요때 요 G 행렬이에요. 요 프린시플 컴포넌트. 요 G 행렬이에요. 첫 번째 컬럼. 요게 바로 첫 번째 PC1의 스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두 번째 컬럼. 요게 PC2의 두 번째 주성분의 스코어 점수. 요 마지막 요 P번째 컬럼이 P의 프린시플 컴포넌트 P의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즉 이 G의 i번째 데이터 좌표, 이 i번째 데이터 좌표가 요 로우고 요 행이고 i번째 데이터는 쭉 성분을 쭉 이렇게 옆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i번째 데이터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J번째 PC 스코어가 바로 이 XV 요 X하고 V 곱한 게 바로 이 G 행렬이죠. 요 G 행렬의 J번째 컬럼이 바로 주성분 점수, 프린시플 컴포넌트 스코어, PC 스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C 스코어가 별거 아니죠. 행렬 두 개 곱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V는 아까 정규 직교 대각화해서 구한 거고, 이건 데이터니까 그냥 얻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개 곱하면 바로 PC 스코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
아이겐벡터들 구한 것일 뿐이고 행렬 대각한 것일 뿐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싱귤라빌리 디컴포지션을 생각해 봅시다. SVD. 자, 행렬 X가 주어지면 여러분들 SVD 할 수 있죠? SVD. 그러면 싱귤라밸류들이 다 그 일단 그 싱귤라밸류가 랭크만큼 그 행렬의 랭크만큼 논제로인 것들이 있고 포지티브죠. 그다음 나머진 다 0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논제로인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00만 바이 100만 행렬에 논제로인 게 한 만 개쯤 랭크가 만쯤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행렬이냐면 이거는 뭐 100만 바이 요게 만 바이 행렬이 되는 거죠. 여기 사이 여기 만 개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시그마야. 여기 싱귤라 밸류들이 만 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했으니까. 그러니까 졸리움은 일어나서 서서 들어. 서서. 자, 그러면 이 앞에 이거는 뭐예요? 컬럼들이 정규 직교인 저기 올소 노말인 이게 유니타리 메이트릭스고 직교 행렬이고 이게 이제 컬 이건 이제 로우들이 그 올소 노말인 그런 정규 직교 행 정규 직교 행렬이에요. 자 그래. 자 이게 이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US 이거 시그만 앞에서 노테이션 썼으니까 요 제너럴라이즈 다이어고날 매트릭스를 S라고 씁시다. 그리고 이거 V 트랜스포즈. 그리고 요거를 U에 요거 S1을 요걸 S1이라고 보면 요건 정사각 행렬이죠. 요 정사각 행렬 그걸 S1을 하고 아래는 다 제로 행렬이고 V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렇게 쓰고 한번 생각해봐요. 요거 쓰면 이건 그냥 스칼라잖아 다 벡터들이고 이게 곱한 요거 스칼라 곱해주고 이거 벡터 곱해주면 스칼라는 앞으로 튀어 나오니까 이렇게 스칼라 원에 요 행렬의 컬럼 곱해준 이거에다가 요 스칼라 곱해준 것들 P에만 남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랭크 원 디컴포지션 할 때 봤죠. 랭크 원 디컴포지션 같은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모양하고 다 일치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U하고 그러니까 X는 언제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언제나 요 랭크 요 싱귤라 밸류의 논제로 싱귤라 밸류의 개수만큼으로 언제나. 자, 여기서 U하고 V는 직교 행렬이고 S1은 크기 순서대로 배열된 싱귤라 밸류. 요 S1, S2에서 SP까지 0보다 같거나 큰 요걸 주 대각선 성분으로 하는 P/P 대각선 행렬. 그러니까 대각선 성분이 S1부터 SP까지 S1이라고 이렇게 놉시다. 그러면 이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쓴 거예요. 위에 건 시그마는 V의 람다 V 트랜스포즈인데 이 시그마가 바로 이거 시그마는 또 M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였죠. 근데 이 X가 뭐였어? X가 USV 트랜스포즈였죠? 요거였죠? 그러니까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X 트랜스포즈가 여기 들어가고 요게 X가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X, X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M분의 1이잖아. 자, 그러면 요 U가 직교 행렬이니까 U 트랜스포즈 U는 상쇄돼서 아이덴티티로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S1 트랜스포즈하고 S1만 남지? 요 가운데는. 그럼 이게 똑같은 행렬 트랜스포즈 해놓은 건데 대각선 행렬 아니야. 그러니까 제곱하니까 성분만 다 제곱으로 늘어난 거죠. 그지? 그리고 앞에는 여기는 V 있고 뒤에는 V 트랜스포즈 있는 거 아니야. M분의 1 아니지만. 이 시그마가 너무 간단한 행렬로 바뀌지 않았어? 그리고 U도 없어지고 V만 남았잖아. 그렇잖아. 시그마와는 싱귤라 밸류만 구하면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싱귤라 밸류는 아이겐 밸류만 구할 줄 알면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V는 아이겐 벡터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그마 행렬을 바로 이렇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딩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이즈가 아무리 커도 이렇게 바꾸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알고리즘만 알고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결론들이 다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X는 X equal USV의 트랜스포즈라 그러면 이 V의 열벡터가 프린시플 X가 되는 거 뭐 알고 있고 G가 XV equal US의 요 X가 USV 트랜스포즈니까 요 V 트랜스포즈 V니까 없어지면서 G는 US만 남죠. 그냥 심플하게 G가 바로 US만 남는 거야. 자, 그러면 US의 열벡터들이 바로 PC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요 G의 컬럼 벡터들이 PC 스코어잖아. 그러니까 요 US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싱귤라벨 디컴포지션 할 때 이 US, 그렇죠? 요 U 시그마 USV였는데 US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V도 필요 없지. V가 필요 없지. 대신 U만 알면 되는 거지.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구할 때도.
자, 이제 키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자재로 자, 시그마, 뭐, X, G를 다 다룰 수 있고 이미 성질도 다 알고 있어. 자, 이때 특이 값을 한번 봅시다. 특이 값. 그러니까 싱귤라 밸류 SI는 뭐였냐면 SI는 시그마의 고유값 람다 I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SI의 제곱 그 싱귤라 밸류 그러니까 I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밸류를 구해서 스퀘어 루트 취해 준 것이 싱귤라 밸류잖아. 그러니까 싱귤라 밸류 제곱하면은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논 네거티브니까 바로 논 네거티브 람다 I가 되지. 그리고 n분의 1이 붙어 있었지 앞에. n분의 1이 X 트랜스포즈 X였으니까 n분의 1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 사이 이런 관계가 돼.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람다 1에 대응하는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분산이 바로 이 람다, 이 아이겐 밸류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P 차원에서 K 차원으로 아주 P보다 아주 작은 아까 100만에서 만으로 이제 랭크가 됐는데 그걸 한 10으로 줄이는 K로 10 차원으로 줄이려면 만 차원을 10 차원으로 줄이기 위해서 U에 처음 K계의 10 벡터 10개 컬럼 벡터만 고르고 그에 대응하는 S의 10개 그 선행 주 부분 행렬만 선택하면 SK만 선택하면 그러면 어떤 모양이 돼요? UK, SK는 처음에 K계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N by K 행렬이 되죠? 그렇죠? 이거 컬럼을 10개만 선택했다. S, 싱귤라 밸류를 10개만 선택한 거 아니야. 만 개 중에서 만 개의 논제로 중에서 큰 거 10개만 선택한 거 아니야. 그 스케일 했을 때 0과 1 사이에 만 개의 아이겐 밸류가 있다고 하면 뭐 한 9천 개쯤은 엄청 0에 가까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에 가까운 한 10개 정도가 중요한 성질들을 많이 보존할 거 아니야. 그렇게 고른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고르면 그거에 대응해서 U에서도 첫 번째 컬럼 10개를 포함하는 서브 매트릭스를 고른 거예요. 프린시플 서브 매트릭스를. 그러면 GK가 이렇게 모양이 생긴 거예요. 자, GK를 한번 봅시다. G에서 얻은 GK의 S1, S2, SK에 대응되는 추측으로 이루어진 행렬 VK 트랜스포즈는 바로 XK equal UK, SK의 V, 이거 VK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응하는 K계만, 컬럼만 골라서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구입해주면 XK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K계 프린시플 컴포넌트로부터 원 데이터를 복원하도록 해주는 랭크가 K인 N by P 행렬이 되는 것이죠. 랭크가 K인, 풀 랭크를 갖는 그런 XK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랭크를 100만 바이 100만 행렬에 랭크가 만인 행렬을 랭크가 10인 행렬로 줄여들었던 거예요. 랭크 리덕션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차이가 XK는 그러면 그 보면 10개, K계 컬럼 또 K계 그 10 바이 10 이게 10 바이 10 행렬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그 10개만 딱 하면 되는 것이죠. 만 개 중에서 10개.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크기 순으로 큰 싱귤라 밸류 10개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U와 V의 처음 K계 열 벡터를 선택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게 Truncate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라고 그래요. Truncate. 만 개 중에서 10개 위에 건 다 잘라버린 거예요. 즉 XK는 랭크가 K인 행렬 중에서 K에 가장 가까운 행렬인 게 중요한 거예요. 즉 X하고 XK는 근사예요. 어떻게 근사하냐면 요 차이가 랭크 10인 행렬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로. 그러니까 성질을 10차원인 것 중에서는 가장 그 원래 만차원인 행렬의 성질을 거의 다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고를 때 중요한 축만 골랐잖아요. 분산이 큰 거, 영향을 크게 미치는 10개만 골랐잖아. 그게 진짜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 그 다음에 11번째부터 뭐 900번째, 1000번째, 뭐 9500번째 이런 거는 아주 미미하겠지. 축이 그림으로 볼 수도 없고 축이 벌써 10개 넘어가서 1000개쯤 되면 구분은 시각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영향도 거의 미치지 않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K를 정해서 퓨처의 개수를 정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행렬 분해한 다음에 중요한 거 골라서 순서 배열해놓고 몇 개를 선택하느냐는 문제니까 우리가 맘만 먹으면 늘렸다 줄였다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예제를 보면 이 출처는 뭐냐면 일본의 그 야타니 출판사에서 제공한 그 데이터인데 여기서 그 코드를 다 이제 우리가 R로부터 세이지에서 R로 다 바꿔서 여기에 공개했어요. 이 주소에 보시면 그게 여기 있는 거야. 자,
이게 새 컴퓨터를 선택할 때 리커트 설문조사를 해서 일곱 그 척도가 7인 4개 문항을 그러니까 7개 중에서 고를 수 있는 문항 4개를 줘서 16명한테 조사를 한 데이터예요. 가격, 컴퓨터사한테 또 운영체제,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 유명 브랜드냐. 그래서 선택하게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구해서 그 데이터를 불러왔어. 불러왔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그 13명이 그 가격에 대해서 준 성분, 또 브랜드에서 준 그 점수도 6점이냐, 7점이냐, 뭐 1점이냐 이렇게. 그래서 그 입력해, 이거 데이터를 여기 들어가서 바로 코드 카피해서 쓰면 돼요. 데이터가,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왔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쭉 떴어요. 자, 프라이스에는 1번 사람은 6점을 줬고, 브랜드에는 4점을 줬고, 그리고 11번 사람은 프라이스에 2점을 줬고, 브랜드에 7점을 줬고, 이렇게.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먼저 센터링 했어. 이 센터링 해서 마이 데이터를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센터링 한 후에 다시 강렬에 해당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눠졌는데, 요걸 스케일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한 건데, 이 데이터 행렬을 센터링하고 스케일링 한 거예요. 센터링하고 스케일링 했어요. 이 명령을 간단하게 주면 데이터가 바로 센터링 되고 스케일링 돼서 쫙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행렬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는 행렬로 바뀌어진 거예요. 또 여기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이게 각 확률 변수의 평균이 여기 쭉 나오고 각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가 쭉 여기 나왔어요. 그 아까 명령어로. 그 다음에 이 MyData에 대해서, MyData 행렬에 대해서 이 데이터 행렬에 대해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제 적용합시다. 이때 이 R 명령어 중에서 principal component란 명령을 쓴 거예요. PR comp를. 자, PCA를 진행합시다. 앞에서 이미 센터링 스케일링 했으므로 그 다음에 바로 my data에서 이제 요 rect c가 바로 PC rect x가 이제 principal component score를 제공하는 그런 건데. 그 명령어만 살려주면 되고 이건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써머리를 해서 my PCA를 한번 PCA 결과를 구해보면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이 의미가 뭐냐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여기서는 이제 공분산 행렬의 이제 고유값의 분산이 되고 여기서 주 고유값이 바로 분산을 의미하게 돼요. 주성분이 그 다음 두 번째 proportion of variance 이건 데이터의 그 비율을 얘기하게 되고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람다 i 나누기 시그마 오브 람다 i 이거 식에서 구해진 거니까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1.589 제곱에 나누기 이것들 다 제곱한 거에 더해서 0.6이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umulative proportion이 나오고 이것은 이게 proportion of variance의 누적된 값으로 여기서 다 이걸 더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보면 대개 프린시플 컴포넌트 1과 프린시플 컴포넌트 2의 분석만으로도 그 두 개가 원 데이터 성질의 84.8% 정도를 보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분석 항목이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가지 다 분석 안 해도 한 80% 정도의 정확도 갖고 처리할 거면 두 개 성분만 갖고서는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지. 두 개 성분 갖고 분석하는 건 엄청 쉽죠. 중요하지 않은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피처들은 빼고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갖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게 뭘까 생각하는 거 비슷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주성분을 찾을 때 필요한 적재 개수 로딩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로딩스 해서 m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그래서 구하면 바로 구해져요. 그러면 1에서 세 번째 principal component의 스코어들을 다음 명령어를 이제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그 VIJ들이었죠. 이때 이는 행렬 G equal XV의 첫 번째 XV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열 벡터 드린 걸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렬 구해서 그 행렬에서 그냥 찾아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행렬을 구해서 그냥 곱해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스코어들인 거예요. 이게 스코어들이 PC1에 대한 스코어 데이터들의 스코어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서 프린시플 컴포넌트 1, 프린시플 컴포넌트 2가 원 데이터의 84.8% 정도의 성질을 보존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 PC1, PC2만 택하여 2차원 데이터로 차원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다른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기법을 다른 차원들 리덕션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 데이터를 K계의 클러스터로 묶는 알고리즘이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아래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주성분 고유값에 대한 라인 플롯을 하는
명령어가 스크립 플럿인데 이것을 활용하면 데이터의 차원을 줄일 때 주성분을 몇 개쯤 선택하면 좋을지를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스크립 플럿은 고유값을 가장 큰 값에서부터 크기 순서대로 정렬함으로 대개 기울기가 꺾이는 부분이 이제 왼쪽에 있는 성분까지 선택하면 되는데, 자 먼저 이 아래 위의 데이터를 경우에 2차원 데이터로 차원 축소한 후에 PC1과 PC2만 취해서 K-means clustering을 진행해 보면, 그러면 PC1은 이제 1열을 PC1이라고 하고 두 번째 열이 PC2가 되니까 클러스터의 개수를 4개로 하고 PC1, PC2를 이용해서 클러스터의 개수를 4개로 하고 임의로 10번을 시행해서 nstart, 그래서 가장 잘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을 찾는 건데, 자 데이터들 2개에서 센터4로 하고 nstart 리얼로 해서, 그래서 클러스터링 한 후에 시각화 결과를 보여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분산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럼 이거를 색깔로 지금 구분하고 있죠. 요런 그룹, 요런 그룹, 요런 그룹, 요런 네 그룹으로 나눠서, 그래서 그 그룹에서 이 중요성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74년도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 요 데이터에 들어가면 저는 그 논문 이제 원고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우리가 PCA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최근.